안은영님, 김영철, 이수근, 안은영님, 김희철, 민경우, 안은영님, 이상민 모두 칭찬해. 칭찬해. 마이스, 추천해, 에드위. A few moments. 뭘 많이 했었어. 도현이는 연상 몇 살까지 만나봤어, 진짜로. 웃지 말고 얘기하라고. 아, 몰래 저기 웃은 거야. 짱 걸렸어. 있어, 있어. 마주 대박. 손은 크죠? 야, 마주. 야, 손은 저 장훈이 형만 하겠다. 우와. 손이 왜 이렇게 커? 물에 담가는 거야? 한테 어려운 것 같은 느낌처럼 뭔가 좀 어려움이 보여. 어, 형 그렇게 보였어? 난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우리 형수 이러고 있는데요. 한명이 맞지? 되게 불편해 보이는. 병어 조림이나. 아, 병어. 병어 조림에 이제 소주 한 잔. 그러면 죽기 전에 한 끼 딱 먹으라고 하면 어떤 걸 먹을까요? 죽기 전에 입맛이 있을까? 보리밥. 호동이 왜 이만치 이렇게 삐쭉 나와 있어? 내가 우리가 보거든. 그렇죠. 여기가 그러면 재미가 안 보여.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우리도 게스트가 좀 아 오늘은 별론 것 같은데 그럼 우리도 이렇게. 서로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울림이 다르구나 확실히. 널 위해. 널 위해라니 나는 너의 아버지인데. 혈액형이 어떻게 되는데? 혈액형 A형. 어, 4차원이겠네? 마무리했어. 왜 AP형이 나오길 바랬던 거지? 근데 사실 혈액형보다 뭐 별자리나 사주 이런 게 더 잘 맞지 않나? 어디 가서 한번 집어넣는데, 저거. 어, 상의 초인 거 같이 집어넣는데. 힘들겠다. 어, 이런 거 지킬까? 근데 윤아, 이러고 있을 때 차 출발한 적 없어? 갈 수도 있겠다, 잘하면. 근데 옛날에 미워할 때는 사람. 선생님, 근데 왜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 아이스크림 많이 안 줬을 거 아니야. 너도 오디션 맛만 보게 해준 거야. 진짜? 나는 이 아이디어 떠올라. 나 이거 뭐야? 디켄더에 그걸 다 빼고 머리를 담가놔. 그래, 머리가 타고 올라올 거 아니야, 향이. 안 쓸 거야? 두피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써. 뭐? 상관없지. 그랬어? 형 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서장훈 시원하게 돈이나 그냥... 한번 후려줘라. 교실에서 예스 아이러니. 그리고 말하는데 첫 번째로 주실 수 있는 거는 상인이다. 효연이는 진짜 더 말른 것 같다. 아. 사기꾼이면은 좀 이렇게 잘 먹고 뭐 그래야 되는 거야? 일부러 이렇게 말린 거야? 아니면 말린 거야? 아니 너무 말리지 않았어? 말린 거야. 아, 나 일부러 말린 거야. 옛날 약간 또 비슷한데 또. 파인애플인데 막 핑크색인 거야. 그래서 아 이런 사기를 치는 신이 있었나 싶었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사복이었던 거야. 아니면은 신혼여행을 네. 상상하는 거야. 있었잖아. 그래, 네가 먼저 보고 있었잖아. 내가 먼저 왜 이래? 따라하지 마. 왜 이래? 따라하지 마. 아, 미쳤어? 아, 미쳤어. 아, 미쳤어. 아, 진짜 짜증나. 미쳤어. 야. 야, 미안한데 살집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는 내가 봤을 때 민구진이야, 민구진. 민구진. 몰입하고 났을 때 같은 장면을 찍어야 될 때는 다시 원상복구가 돼야 하잖아. 근데 그치. 이제 자기 감정에 빠져 있으면 그런 걸 놓칠 때가 많아. 그래서 아예 그냥 스타일리스트로 하지 그래.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손도 곱고 연예인 많이 소개시켜줄게. 호동이한테 편지를 살짝 썼어. 오, 진짜? 근데 사실 별건 아니고 형 강동원 형도 못 받아본 편지야. 어 맞아. 이겼다 이겼어 형이. 야, 이겼다 됐다 됐다 내가 봤을 때 영국에서 시작된 거다. 어. 근데 하지마. 그리고 그와 다른 디테일을 내가 보여줄게. 너부터 오, 야, 수근이. 야, 너 우리 장난 아니야. 어, 장난 아니야. 나도 장난. 너 소문 못 들었구나. 그. 담벼락 위에 앉아있을 때 진짜 고양이인 줄 알고 폭탄을 대는 사람들이. 어, 일부러 지나가다가. 어. 그래서 쥐가 도망갔어. 쥐가. 딴 게? 진짜로. 세종유로 세계 3편이야. 아, 진짜 편지도 전달해주고 하잖아. 다 같이 한 번씩. 어, 그거 되게 해보면 근데 되게 편리하고 좋아. 그러니까 나는 근데 오히려 그 현지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현지 친구들 있으면. 왜냐면 돈을 안 쓰거든. 현지 친구가.
협조해. 일단 왜냐면 숙소 세부 되니까. 여행의 기본 가장 편리한 거는 패키지 여행이야. 깃발 보고 따라다니는 게 제일 좋아. 야, 귀찮게 계획 안 잡고 몇 시에 모이세요? 이러면 이렇게 같이 한지일 따라다니는 거야. 여기서 산지집이세요? 네, 주는 밥 먹고 버스 타고 그게 거기서 다시 다른 친구들 만나고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고 입이 붙은 거야. 근데 옆 사람이 운전 어떻게 하는 거야? 했더니 너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계속 운전 어떻게 하는 거야? 식구를 따라 했더니 이분이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뺐어. 아니야. 땡. 그 운전할 때 한 손으로 하고 여름이라서 한 손을 밖에 내밀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도착했는데 반지가 다 깨져 있었어. 아니야. 그래? 아니 왜 생전 안 하던 짚을 해? 내가 네보다 얼굴은 낫다. 고마워라. 마이 무드 아이가. 어울리지도 않는 짓을 하고 있어. 맞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 이나 이건 좋은 얘기고 안 좋았던 얘기 해준 거 생각해. 같이 살지 그래 같이 살지. 이거 좀 해봐봐. 뭐 영혼의 반짝이야. 영혼의 반짝이야. 보통 이러잖아. 3대 도둑인데 이제 가정을 얘기한 거지. 5대 도둑은 없어? 5대 도둑? 또 누구 있어? 도명은 진짜 도둑을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그것도 욕심나는 거야? 갑자기. 그러면은 이나는 원래 이상형이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동근이가 예? 승훈이? 어? 정말? 이상형이라니. 그게 안 소리냐. 삥 냈네. 아, 그러네. 아까 애인도 그렇고. 여인 천하도 대박 났을 거? 원래 슬픈 일이 있으면 혼자 이렇게 삭히고 혼자 우는 스타일인데 여인천하 이후에는 크게 소리를 내. 아하! 장례식장 가서도 조용히 주문들. 예. 그래도 이게 몇 번 없는 사실은 그렇잖아. 좋은 얘기인데. 얘가 다 만든 얘기야. 다 방송에서 히체리가 없는 얘기를 뭐 해서 유로 만들고 그래서. 왜냐하면 되게 오해하는데 농구를 잘하는 사람 중에 내가 저거 잘 돌리는 사람 그렇게 본 적이 없어. 마이클 조던 잘 돌리던데. 네가 봤냐? 잘 돌려. 잘 돌려. 라스트 댄스. 라스트 댄스. 안나. 우와. 나 이거 돼. 양손. 양손. 되네. 이거 돼? 이거 돼? 뭔데 이게? 아, 나 이거 봐, 이거 봐. 옮겼어. 어? 나 이거 편지도 전달해 줘봤어. 자. 시방으로 땅콩으로. 시방으로 찐득찐득 한 거. 와, 그래! 우리가. 그러면 엑소 그럴지 몰라도. 땅콩! 해외에서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 어떤 경험이? 정답. 두 명 왔어. 그런 생각이 있긴 했어. 근데 아니야 땡. 이게 뭐야 뭐? 그렇지. 자, 왠지 너 오른 발 내 신발 달라고 이거 이거. 저 신발. 나 왜 내 건 원래 크기 신는데? 왜? 원래 풀이 싫어. 하이 패션 몰라? 아, 진짜 크지. 이크의 상신! 그리고 하나! 디스코! 땡! 오! 땡! 땡! 디스코! 찬란한 사랑! 경장! 찬란한 사랑! 경장!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 안 돼! 안 돼! 재수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점집에 등록을 했어. 문수, 재수. 재수. 나 대신 학원 다녀줄 수 있는 알바. 일어난 김에 노래나 한 곡 하세요. 속의 향기. 오래전 그날. 조정! 근데 나 봐봐라. 간단하잖아. 2010년 상방의 해시태그. 서장훈, 유전, 조상. 딱 끝나잖아. 야, 이렇게 가야지. 심플하다. 야, 우리 태준이 봐.
밥 안 먹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유전인데. 깔끔하게 해봤어. 그러니까. 아니, 화장이 문제 화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되게 좋아 보여. 맞잖아. 고수도 잘 치긴 하지. 강아지도 있어 이철이는. 아니 근데 눈이 이렇게 너무 부리부리하면 부담스러워. 나도 너랑 만날 마음 없어. 됐거든. 저라 입 조심해.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얘기들 많이 해. 나는 앤트맨인데 뭐. 왜? 왜냐고? 왜냐고 이 녀석아? 일어섰어. 안녕하세요, 슈퍼엠의 막내 김희철입니다. 근데 희철아 나이가 들어 보인다. 리샤야 홍충. 리샤야. 어렵다. 야, 태국에서도 이름 부르다가 헷갈리면 그냥 야 이러지 않니? 그래서 해 해. 그의 장래희망은 소설 작가. 나 근데 난 원래 작가가 꿈이었어. 오디션 보기 전까지만 해도. 그러면 근데... 아는 형님 작가 한번 해볼래? 야, 아는 형님 작가 힘들어. 아니야. 유로윤호 선배 1등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지? 여기야. 어? 와, 니네도 그냥... 너무 주변에서 그렇지만 윤호도 가끔은 쉬고 싶은데. 열심히 했으니까 이러고 가다가도 니네 보면 걔한테 쉬는 시간을 줘. 왜? 이렇게 때문에 쉬고 싶은데 그냥 하면서 연기 선생님이 코시 토시 진짜요, 진짜. 야, 수백 명도 있네. 야, 계속했어. 야, 또, 야. 우리 때 선생님은 아파도 소리 내지 말라래. 선생님마다 다 빅밖에 물어봐. 좀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걔가 만남이. 오늘 택시를 탔어. 지갑을 택시 뒷자리에 넣고 내렸는데, 다음날 또 택시를 잡았는데, 뒷자리 그 지갑이 그대로 있어. 그 택시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 얘기보다 더 찐해서 일어난 일이야. 역시. 아, 그 워치 있잖아. 방순지 알고 이걸로 워치. 샤워하고 근데 전화가 오는데 받았는데 상대방이 얼굴. 근데 한 5, 6학년만 돼도 말 잘해야 되겠더라고. 맞아. 태준이도 야, 물 좀 빨리 갖다 줘 그러면 아빠 부탁하는 입장인데 짜증 내시는 건 좀 아니죠? 좋은 있게 얘기를 해. 제일 좋아하는 와